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고 맞는 말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알았죠? 네. 오늘 뭐가 그렇게 내한테 봤을 때는 급해서 점을 보러 온것 같지는 않고 우리 친구 따라 강남 왔다 그래야 되지? 친구 네. 따라 강남 왔다고 친구 따라 점 보러 왔다가 네. 옆에 앉아있다가 그냥 얼떨결에 들어온 거야. 네네. 맞죠? 네. 왜이 말을 하냐면 엄마 고생은 이미 내 46, 47살 때다 끝났어.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뜻이 초년의 아저씨 엄마 빨리 결혼했어. 내 20대 초반에 결혼하라는 사주야. 응.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그 양가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정말로 빈손으로 정말 기술 하나 믿고 엄마는 뒤에서 밀고 아버지는 앞에서 땡기면서 여기까지 이만큼 성장하면서 남들한테 돈꾸로 가지 않게끔 두 분이 만들어놓은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틀렸으면 틀렸다 말하세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엄마도 겉으로는 허허 하고 웃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젊었을 때 눈물 깨 흘리고 산 분이 엄마야. 왜? 아저씨가 참 사람이 좋으면서 한량이셔요. 네, 맞아요. 한량이어서 내 친구도 돈 줘야 돼. 옆에 순이도 돈 줘야 돼. 옆에 금자도 돈 줘야 돼. 맞아요. 엄마도 돈 줘야 돼. 자기 집에도 돈 줘야 돼. 자기 형제도 돈 줘야 돼.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집에 돈 갖다 우리 집에 우리 학 애들 학비 내야 되는데 학비는 둘째 치고 남들한테 먼저 베풀고 사는 게 아저씨 인생이었어. 네? 그러나 아저씨가 그만큼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저씨가 많이 배운 사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배우지 않고 그 어렸을 때부터 고생고생 기술직 하나 따서 아저씨한테 큰 포크레인 같은 거 있죠. 뭐그뭐뭐뭐 불독차? 뭔 차? 아주 차 이름 잘 몰라. 마하물 같은 거차 있잖아. 네. 아저씨한테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여.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하시는 일이 좀 그런 건가 봐. 뭐떤뭐턴뜬거 바가지 차? 뭐뜬 거? 모르겠어. 그냥 막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차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하시나 봐. 그쵸?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로 정말 사람들 비 많이 맞췄어요. 네, 맞아요. 비 많이 맞췄고 정말 내 종업원을 내 형제처럼 대하신 분이 아저씨야. 네,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저씨한테 붙어 있는 거지. 아니고 아저씨가 사장 노릇했으면 진작에 나갔어. 맞아요. 진짜 누구 집에 종업원 집에 상문 닫다. 그러면 상문 그다 해결할 때까지 아저씨가 돈 뒤에서 다 대준 분이 아저씨야. 네, 맞아요. 그렇죠? 내가 너네 집 그리고 누구누구 결혼했다 돈 없는 사람 내가 돈 대줄게 해. 그런 분이 아저씨야. 네, 맞아요. 그치? 다 아저씨가 다 좋아. 뭐만 빼면 다 좋냐? 기질만 안 좋아하면 돼. 근데 기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항상 타고났어요. 1년이면 여자 12명을 바꾸나 봐. 뭔 말인지 알지? 엄마가 뛰어오르면 또 바꿔. 아, 뛰어, 전 일단 조용히 따라 봐. 또 뛰어오르면 또 바꿔. 치더라고. 젊었을 때 말하는 거야. 뛰어오르면 또 바꿔. 이제는 뛰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전에 엄마도 있잖아. 어느 날 갑자기 깨가 생겼어. 이제 지라고 바람 피는 나라고 안 펴? 뭔 말인지 알지? 부창부수야! 그래, 내 바람 피니까 나도 피우겠다. 근데 나는 안 피워요. 웃기고 있네. 왜냐면 신랑이 하도 끌고 엄마, 다니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건안 해줘.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있든 없든, 그래, 취미생활만 하지. 취미생활 있든 없든, 엄마도 사주 자체가 내 남편만 보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 되고, 내 남편 역시 엄마만 보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 돼. 왜? 아저씨 사주 내명 때운이라고 내가 밖에서 한량의 짓을 그만큼 하시고 남들한테 베푼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나 성공한 인생 살았고 알아들어? 그런 나를 그렇게 삼고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무늬만 내 남편이란 말을 하는 거야. 왜? 이 부부가 떨어져 사는 지가 오래되라는 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를 해서 방을 얻어놓고 뭐 한 달에 뭐 1년에 뭐 거기서 근무를 한다든지 6개월 한 번씩 근무를 한다든지 남편 사주가 왔다 갔다 옮기면서 일하라는 사주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수택을 하는 게 아니라 긴 거만 크게 대답하세요.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문의를 이어갈 수가 있지. 네. 아니고 내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했다면 진작에 갈라야 쓸 부부야.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사주가 일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를 그렇게 땜빵을 하고 산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 이야기한 거 잘 들어. 네. 엄마가 네. 올 후반기부터 네. 내년 상반기 네. 그때까지 돈 나갈 일이 분명히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얼떨떨에 전보로 왔다가 네. 왜? 아저씨를 인해서 나가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를 인해서 나가든지 자식을 인해서 나가든지 왜 그 말 하냐? 아저씨가 벌려는 게 너무 많아. 네, 맞아요. 벌려는 거 너무 많고 감당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은행권에 다 돈은 융자는 다 주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하나라도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겉만 화려하지 빈 깡통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지금 하나하나 좀 줄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아마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실 거야. 그냥 그만 했으면 좋겠고 하나를 하더라도 아저씨가 하시더라도 마무리를 지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딱 꽂히면은 이거 딱 해. 그래놓고 마무리 못 지고 또 하나 꽂히면 또 그거 하나 해. 그러니까 사람 환장하고 외관장 놓긴다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하나만 무너지면 밑에서 무너지면 짱 무너져. 알았어? 그만큼 안정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아저씨가 성격은 좋고 아까 말했잖아. 그러나 허세가 너무 심해. 그쵸? 내가 고생을 했으면 저는 그래요. 남이 뭐라 할지 모르지만 나 고생했어. 고생하는 사람은 어딨어? 그 말 하지 마라. 왜? 고생했으면 고생한 까불해라. 내 철칙입니다. 나의 말의 철칙. 미치도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나무 새 살고 있어. 쪽팔린 거야 그거. 안 그런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물려주면 뭐해. 지금 아들이 빈 깡통이 차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들을 물려주니까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좀 줄이는 거야. 너무 아들이 감당 못할까봐. 지금 그거잖아. 네. 내 말이 맞잖아. 네. 지금 그랬잖아. 빈 깡통 물려준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물려주면. 아저씨는 막말 15개를 갖고 있다 치자. 네. 다 정리하고 3개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오리지널 몇 개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는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무당 테스트 그만해. 알았어? 아줌마가 지금 누구 앞에서 테스트 하고 있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노트북 보면서 나 테스트 하지 마라. 테스트 앞으로 하면은 전부 와서 테스트 하면은 공수 다 거꾸로 내버릴 거야. 어? 그러니 내가 분명히 앉자마자 그랬어. 작년에 올해부터 내년 수정까지 돈 나갈 일이 있을 것이다. 돈 철두철미하게 돈 지켜라. 아저씨 돈 주는 게 여보 이걸 내가 하나 해가지고 해서 이걸 빨리 만들어야지 내가 돈 돼. 그걸 믿었다가는 더 오히려 더 엄마가 갖고 있는 돈까지 다 날려가. 알아들어요? 응? 됐죠? 그니 돈 지키시고 엄마 사람 웬만해서 안 믿어. 근데 엄마한테다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딱 뭐 엄마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게 보여. 그러나 내가 동생이야. 그러나 나는 무당이야. 내가 엄마한테 딱 해주고 싶은 것 한 가지 딱 있어. 엄마 힘들게 세상 살았지? 초에만. 그치? 지금은 아니고. 아니 힘들게 세상 살았지? 초에. 그러면 힘들게 세상 살 때 기억을 해. 알았어요? 힘들게 해서 내가 살았을 때 생각, 내가 힘들게 살았을 때 세상 기억을 하면, 아, 저도 저에도 힘들게 살 때, 나 어렸을 때 힘들게 살 때 저렇게 살았지. 그런 인정머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아줌마 인정머리 없다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 개무심 하지 말고. 지금, 나 잘났다고 내 신랑 지금 빵빵해. 나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랬지. 빈 깡통 요란한 거 믿지 마시고. 아셨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아래로 떨어보면서 흘려보면서 사람들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예? 종교 배우셨죠? 네. 없는 사람한테 아니요.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거 배운 거예요.
응? 옛날에 내가 고생했을 때, 이 손발 부룩부룩 텄을 때, 어? 새로 직원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렸을 때, 그 생각하시면은 마음 편해지고 여유로워요. 어? 지금 내가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아랫사람들 까 뭉들이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진 않아요. 어? 아니요, 그건 많이 있어요. 옛날 엄마는 없어졌다고. 수선 엄마는 없어졌다고. 지금 악바라가 됐다고. 물론 아저씨가 준 병도 있겠지. 어느 남자가 맨날 1년에 12번 바람을 피우는데, 어? 어느 여자가 마음이 안 변하겠어. 변한 것도 있지만, 엄마의 성격도 그만큼,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어? 하늘 엄마 그만 찔러. 엄마 하늘 못 찔러. 됐지? 그래서 내년 수제나 돈 조심하고, 아들이, 응? 물려받는다 치더라도 아직은 아들이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저절로 너무 많기 때문에. 알았더라? 그 아들이 만약에 그래서 일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3, 4년은 걸려야 돼. 맞아요. 3, 4년은 줘야 돼. 나이가 이제 28에서 30세. 3, 4년은 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수라고 이게 지금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닌 무당의 공수라고 3, 4년 아들 잠 못 자면서 이빨 공부하면서 어? 노동 일해 가면서 사무직 맡아 가면서 다 아들이 배워야 돼. 알았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요. 알겠어요? 이게 점인 거예요.